파이브라프 시스템 알아도 좋고 알아야 돼. 파이브라프는 진짜로 파이브라프는 알아야 돼 여러분. 파이브라프 플러스 투 노잉글리시 이 세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 세 개는 진짜 무조건 알아야 돼. 웬만한 선수들도 이 세 개는 알고 치니까 당구를. 이걸 모르고 치면은 너무 힘들어요 당구가. 평생 쉴까 그냥 껏주님. 또 엮었네. 엮었어. 김윤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또 엮었네. 모험령이랑 치기로 했어. 모험령 나랑 별풍선 300개. 응. 진짜 8번째 가지고 왜? 아니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어이 없어 갖고. 별풍선 300개랑 모험령이랑 내가 다른 분한테 한 게임 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러고 가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두께 나랑 치자 나랑. 자 모험령 꼬비에서 죽었네. 왜? 왜 또 어디 친다고 했대? 어? 아, 왜 또 친다고 했대? 왜? 아니 농담한 거지. 아! 모험명이랑 또 한 게임 친다네. 와메 진짜 와메네 와메. 프리볼로 치자고 해야겠다. 프리볼로 치라고 할까? 아니다. 아이씨는 그냥 그걸로 해주세요. 아이씨는 뭐 나이 드신 분이 들으면 좀 안 개축이지만 그냥 좀 액센트라고 해주세요. 저희도 안 하고 싶은데 가끔 나와요 그런 멘트가. 아이씨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 당구 방송은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으시니까 A씨를 듣기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인터넷 방송에서는 A씨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빵구 치대 감으로 치지. 감으로 빵구 치대 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은 스피커를 꺼주세요. 알았죠? 스피커를 꺼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누구 한 분한테 맞출 순 없어요. 이 방송 스타일을 제 스타일로 가야지 남한테 맞추면은 방송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노잉글리시 뭐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이따 제가 노잉글리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잉글리시 아 상훈이가 고상훈 선수인가? 일단은 방제를 바꾸고 한번 나와서 담배 하나 피고 오겠습니다. 2초도 안 해요? 2초도 안 해요? 잠깐만! 아니 연습 몇 개 쳐 나 연습 개 치지 말래. 알았어. 조깅 안 됐습니다. 조깅아 안 됐어. 저 그 녹화만 누르네. 녹화만. 야 연습구 세 개만 친다니까 안돼 그래. 나 진짜 좀 미치겠다. 아니 이거 일정 아 녹화만 누르면 돼. 야 연습구도 못 치겠네. 아 프리볼은 아니에요. 프리볼 아니고 모음 오빠 25점, 해커 오빠
40점. 자기 핸디 놓고 치는 거지요? 별풍선 300개 빵이에요. 별풍선 300개 빵. 신비주의잖아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컨셉으로요. 매일 쓰고 있어야죠. 아, 우리 두께형 연수큐. 아이고 불쌍해. 아, 두께씨 다녀오시면은 해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 호더니님 들어가셨지. 노빈 22님 별풍선 100개 땡큐. 또올리까 오늘 쭉 축하드리고 형님 오늘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노빈 형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내가 더 올릴까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 더 올리자. 아니면 더 올려야겠다. 어때요 닉네임? 더 올려야겠다. 배가 안 되면요 그냥 참가비 신사임당 한 장 내고 끝나는 거예요. 99알에서 100 한알 남으면 그냥 참가비만 내신 거예요. 아 상수님 고마워요. 그러게요 로빈이 형 잘 안 져요. 저 형 27점 났는데도 안 지시네. 아 너무 잘 쳐. 아 요즘 테이블이 부들부들하니 괜찮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 LI 더 올렸다. 알겠습니다 챔스님. 아 팔은 아직 아파요. 플러스2 시스템이 뭔지 물어보셨어. 플러스2? 뭐 아니 플러스2도 있고 노잉글리시도 있고 뭐부터 할까요? 딱 한두 개만 하죠 시스템. 네, BJ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 요즘은 가면 왜 쓰나 물어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답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해도 돼요. 노잉글리시 먼저 할까요? 노잉글리시가 먼저 왔으니까 노잉글리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명하는 동안은 공 못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요. 노잉글리시하고 플러스 2. 근데 두 개 배우는 순간 머리 혼돈 옵니다. 자, 여기서 달아 두 칸. 한 칸, 두 칸에서 한 칸을 치면 콘으로 온다는 건 다 상식이죠, 상식. 세 칸에서는 한 칸 반을 치면 온다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왜냐? 내 공이 여기 있으면 헷갈리잖아, 갑자기. 한 칸 반도 아니고 한 칸도 아니고 그래서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흰 배합은 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공을 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노잉글리시는 거의 학구를 쓸 때 쓰잖아요 학구. 그럴 때 흰 배합은 어느 정도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여기까지 가는 흰 배합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원 쿠션 자리 포인트 한 칸에 10, 두 번째 20, 세 번째 30.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수구 위치. 수구 위치는 뭐냐? Q선이 엎드릴 때 Q선이 이렇게 오는 곳, 이 자리 오는 곳, 이 자리가 수구 위치예요 여러분. Q선이 걸려있는 자리가 수구 위치예요. 잠깐만 안 보여. 응 할게요. 하고. 응 이거 안 보여. 잠깐만요 여러분들. 맞아요 팔이 한 달 이상 갈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죠? 자 10
40대 25 밑에 적어져 있잖아. 밑에 있어요. 40대 25 밑에 적어져 있어요. 닭 어서 와. 당구닭 10 20 30. 자, 수구위치는 Q선이 닿는 곳이에요. 여기에 반절이에요. 반절. 노잉글리시는 반절. 5 10 15. 자, 마지막으로 3쿠션 자리. 3쿠션 자리는 6의 배수. 6 12 18.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일단 3개는 무조건. 10 20 30 수구 5 10 15. 3쿠션 6 12 18. 이 3개를 암기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서 공을 원포인트로 날라오게 쳐야 돼요. 원포인트로 날라오게. 그러면 원포인트가 몇이에요? 6이죠. 아니, 원포인트가 3쿠션이죠. 1쿠션, 2쿠션, 3쿠션 자리가 6이야. 6. 모든 시스템은 원쿠션 값을 알아내는 게 모든 시스템이에요. 원쿠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 출발이 10이야. 10. 10에서 3쿠션 값 6을 빼면 4. 여기다 치면 되죠.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치면 갔다가 이렇게 오겠지. 모든 노잉글리시는 원쿠션 값을 알아내는 거. 이렇게 치면 돼요. 공이 여기 있다. 6으로 보내고 싶어. 6으로. 내 자리 13. 6 빼면 7. 7을 향해서 이렇게 치면은 온다. 가서 쳐보세요. 내일 이렇게 놓고 까먹으니까 가지고 뭐 녹방 있잖아요. 녹방 열어서 한번 보면 돼요. 이게 장단장에 대한 노잉글리시. 오마호시. 네, 당점은 여기입니다. 중에서 올려서 이마크. 중에서 올려서 여기에요. 노잉글리시 흰비합이 중요해요. 무조건 여기다 놓고 벽에다 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정도 힘. 알았죠? 아이고 탁이다. 웬일이니. 아니 학구 무회전을 칠 때. 학구 무회전을 칠 때. 무회전을 칠 때는 써먹는 거지. 알고 있으면, 무회전 알고 있으면 다른 데도 도움이 돼요. 공에 대한 이해도 좋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할까요? 플러스 2? 뭐 해커는 워낙 잘 치니까 뭐. 또 하점자랑 맞았으니까 Q 무조건 날라다니죠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35분 각이야. 아, 이거 장쿠션 이거 말하는 거예요? 토테칩? 토테치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회전을 깨우치는 순간 당구가 좀 더 좋아져요. 그림이 잘 그려져. 쪼갱이 좀 말해줄 건데 몇 점째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토테치님? 플러스 2. 아, 플러스 2 하자고? 플러스 2 좋다. 플러스 2는 가장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2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것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플러스 2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플러스 2는 세 가지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뭐 하나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제로, 10, 20, 30, 40, 50, 60, 70, 80인데 60에서 여기 포인트, 제로 포인트를 쳤을 때 회전 2팁 상단이죠. 맞고 다시 이 60을 향해서 와야 돼. 그러고 가서 이 정도 올라오는 힘배야. 그래야 나중에 3쿠션 공략할 수 있죠. 이 힘배합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일은 그거 하나만 연습하세요. 가서 13점 쳤대요. 좀 봐야겠네. 아, 내 거를 이렇게 쳤어야지.
그럼 내가 오늘 연습국 면했잖아. 내 거에서 네가 2점만 더 쳐줬으면 먹었잖아. 내가 연습을 안 했잖아. 지 거는 14점 치고 내 거는 1점 치고 꼴뱅이셔 죽겄네 진짜. 아 꼴뱅이시라. 감당구 20년, 레슨 시스템 당구 5년. 20년이 먹어있죠 무조건. 무조건 20년이 먹어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공을 놓고요. 구독 감사합니다. 큐선을 여기다 반듯이 맞춰놓고 여기로 쳤을 때 투티 상단 쳤을 때 다시 여기로 향해서 와야 돼. 이게 완성이 돼야 일반 플러스트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지금 30 오늘도 쥐어 터졌는데 뭐 32점을 올려야 멀었지. 아이고 고마워 방치워. 그 프로님이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외워도 돼 암기로. 그게 아니라 프로님이 지금 0, 5, 10, 15, 17.5, 20 적고 밑에는 물음표 찍었잖아. 모른다는 표시로.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아까 하이런 끝났으니까 다 뺄게요 이제. 자 10, 20, 3, 4, 5, 6, 7, 80이죠 여러분. 그죠? 이게 뭐야? 3쿠션 자리에요. 3쿠션 자리. 3쿠션 자리. 그죠? 3쿠션 자리. 수급 포인트 똑같아. 10, 20, 30, 40, 50, 60, 70, 80 똑같아요. 단지 1쿠션만 틀려. 근데 1쿠션이 얼마나 웃기게 되어있냐면 30, 40, 50 여기까지는 똑같아. 3, 4, 5 단지 요놈들이 만들었는데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포인트만 바뀌는 거야. 첫 포인트만. 60에서 찍으면 이 첫 포인트가 0으로 돼. 0. 0이 돼. 그래서 여기를 쪼개면 여기가 30이죠. 10, 20이 되겠지. 근데 보통 어떻게 보냐.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이 반절은 15가 되겠죠. 15. 15. 근데 50으로 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5로 바뀌어요 여러분. 5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분 있죠? 그분은 60에서 똥창을 쳤을 때 다시 60으로 온다. 왜냐? 60에서 0을 찍었으니까 다시 60으로 오지. 50에서 0을 찍으면 55가 되잖아. 그래서 이 자리로 오는 거야. 이 자리로.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다시 또 5가 올라가. 10으로 바뀌어요. 10으로. 30이면 이 첫 포인트 자리가 15로 바뀝니다. 반대로 내려갔어. 70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요. 첫 포인트가. 여기 첫 포인트가. 80에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외워야 할 게 뭐냐면 30, 40, 50은 고정. 60일 땐 0. 한 칸 올라가면 5로 바뀌고 두 칸 올라가면 15로 바뀌고 세 칸 올라가면 15로 바뀌고 5의 배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5로.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은 외워놓는 게 좋아요. 0이면 15, 5면 17.5, 10이면 20, 15면 22.5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돌려서 10번은 봐야 돼요 여러분들. 10번은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받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첫 번째 플러스 2. 그 다음에 40이 올라갔을 때 플러스 2 또 하나 있고 맥시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말하면 지금부터 지진납니다. 그래서 안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려워요 시스템은. 하루에 시스템을 외운다는 사람들은 천재지 천재. 저는 외워놓고 맨날 누군가를 알려줘서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딱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60에서 제로 쳤을 때 60으로 날라오는 투팁 상단 이 자리 놓고 힘배합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쭉쭉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왔을 때 스트로크이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한 시스템 스트로크예요 여러분. 그렇죠. 노 잉글리시부터 노 잉글리시부터 하고 그게 된다 하면 좋지. 왜냐, 노 잉글리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무회전으로 칠 때 학구, 이게 무회전으로 칠 때 학구 이용해야 하고, 이런 무회전으로 치는 우라, 그죠? 이런 거 칠 때 연습하고, 물론 스트로크에 따라서 탈레 이렇게 치거나 하면 무회전 뭐 이런 시스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연습하지 않으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아니 왜 집을 안 가고 치냐고. 우리 모험령님은 왜 여기서 헷갈랑 찾고 두드러 맞냐고. 팔이 어느 쪽 팔이 흔들려요? 오른팔? 아니면 브릿지 팔? 근데 저점자들이 기본급만 안 놓쳐도 많이 올라가죠 솔직히.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연습해야 돼 진짜로. 저도 지금 왼손으로 브릿지를 놓고 치잖아. 이렇게 안 쳐봤잖아 이 손가락. 많이 흔들려 이거. 이거 안 흔들 때까지 제자리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요. 공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도 왼팔은 남의 팔이라고 하잖아. 안 써봤으니까. 이것도 많이 흔들리지. 근데 연습을 안 하지. 왜냐, 왼팔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선수들은 왼팔 연습하잖아. 왜냐, 쓰니까. 아니면 레스트를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오른팔이 안 흔들릴 때까지 공 없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자, 이거는 쫑이 보이지. 지금 빵 때리고 싶었어. 빵 분리를 빨리 내갖고 빵 치고 싶은데 일적구가 쫑이 보여요 여러분. 두껍게 치면 밀릴 것 같고. 봐봐, 두껍게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쫑이 무서웠어 방금은. 예,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지, 남의 팔도 연습이 필요하지. 왼손도 필요한데, 아, 왼손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나는. 질죠? 아니에요. 금요일날은, 솔직히 3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진짜 엔트리가 없다 그러면은 한두 명은 넣어줘요. 진짜 고점자판에서 치고 너무 치고 싶다 그러면 좀 많이 참석한 분들 해서 넣어줘요 인맥으로. 근데 웬만하면 30점 이상을 넣으려고 해야지.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나? 가오캥이님, 그거를 따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솔님. 우라에서 끌어서 짧게 치려면 분리를 빨리 시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분리를 빨리 시키고 싶은 우라는 상단입니다 상단. 대신에 스트로크가 어떻게 나가냐 봐요. 하나, 그 해커가 말하는 거죠, 음샷. 하나 둘 여기서 잡으라고 잖아. 근데 이게 이 팔을 잡아도 되고, 여기서 스트로크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탁 공을 때린 순간 끝나. 공을 내 공이 때린 순간 스트로크가 거기서 끝나요. 탁 하고 더 나가지 말고 탁. 그래야 공이 맞는 순간 분리가 바로 돼. 당점이 하단이 아니야. 물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분리시키고 싶어서 상단을 여기를 주고 빵 때려갖고
타격을 했으니까 공수가 크겠죠. 팡 소리 나겠지. 그리고 꺾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싫어 자기는 타격이, 이럴 때는 당점을 내리겠죠. 이렇게. 그 대신 스트로크가 많이 나가야지. 쭉 하고 그래야 맞고 이렇게 끌리겠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타격으로 칠 건지 공을 꾹 눌러 가지고 내가 당점을 이용한 씻기를 할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하단을 두면 팔로우가 많이 나가면 많이 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나가면 조금 끌릴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당점을 내리는 순간, 내리는 순간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당점을 올리면 감각적으로 내가 여기다 놔야겠다 할 때는 탁 놓고 하면 여기서 한 번에 탁 튕겨. 그 다음부터 자연회전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쳐야 돼요.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그거는 김영민님이 회전을 맥시멈 줬잖아요. 이 맥시멈이 김영민님이 준 맥시멈하고 틀린 거예요. 이 맥시멈이란 건 여기다 줘야 돼요. 큐 끝이 정말로. 와 이거 삑사리 같은데? 이런 정도에 줘야 돼요. 제가 여기 주고 쳐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무조건 삑사리지, 이거 무조건 삑사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 줘야 돼요. 근데 보통 다 여기다 줘요. 보통 여기 주고 이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줬어, 자기는 여기 줬어, 그러면은 큐가 비틀어져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야 맥시멈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 근데 안 이뻐. 뭐 기술쌤처럼 막 비틀어야 돼 큐를 칠 때마다. 안 이뻐요. 그리고 자기가 쳤을 때 큐가 맨날 이쪽으로 나가 있어, 마지막 피니쉬가. 그래서 안 되더라도 여기 바깥쪽에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꼭. 어차피 연습구는 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연습구에 칠 때는 바깥쪽 주는 거 해야 돼. 처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네시스님 별풍선, 아이고 제네시스 감사합니다. 자 처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여기다 놓을게요. 처음이 안 되면 처음이 안 되시면 이거를 여기다 당점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맥시멈 바깥쪽에도 완전히 뺄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브릿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다 놓고 맥시멈 바깥쪽에 다 놓고 큐를 하나 둘 했죠. 매듭을 여기 안에 보다 안쪽에다 두세요. 매듭을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처음 연습할 때 하나 둘 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치고, 이거를 진짜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앞으로 이제 찔러 보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 이 3팁 줄 때 사람들 큐선이 보통 이래요. 보통 이게 많이 나와. 이렇게 나와. 몸에다 대고 몸이 바깥쪽으로 안 나가고 엎드려 있을 때 3팁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끝날 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끝내면 그래도 삑사리는 안 나요. 예? 왜냐 자세가 전부 다 3팁을 주는 순간 큐 선 자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 근데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놓고 치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큐 스피드를 이렇게 삐뚤어 놓으면 삑사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이거 한 다음에 잘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쳐요. 그냥 일직선으로 쳐보세요. 연습하고 나서. 알겠죠? 이거는 노란콩이니까 짱콜라 쳐야 돼. 짱콜라. 근데 이 형님은 짱콜라 안 칠 것 같아. 다른 그림을 그릴 것 같아. 자 이거 치고 있죠 지금. 이거 치나? 또 뭐 치십니까? 또 그림 그렸죠? 이런 거는 무조건 짱콜라 쳐야 합니다 여러분. 땡큐 당구닭. 뭔 말이오?
두께 형, 나 사람 몇 명만 당구 큐대로 후려줘? 무슨 말이냐? 영어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을 해봐.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못 알아듣겠어. 감사합니다. 짧은 머리가 어울려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짧은 머리 했어.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남녀공학도 아니어가지고 맨날 짧은 머리 지겨워. 근데 머리를 길렀더니 더 힘들어. 뭘 쫄려요 찡찡바님. 일찍 와야 돼. 일찍 안 오면 진짜 쫄립니다. 찡찡바님 일찍 와서 쳐봐야 돼. 안 치면 무조건 쫄려요. 손 떨려. 손 떨려 진짜. 저점자들 진짜 많이 떨어요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서 꼭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머리숱은 많은데 아버지는 여기 앞에 많이 이렇게 없어요. M자로 많이 없으셔. 언젠가 훅 빠지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데, 그죠? 언젠가 또 훅 빠질 것 같아 잘못하면. 머리숱이 많은데, 아 이게 어느 순간에 훅 빠질 수도 있어. 이게 방송을 하면서 BJ를 하면서 맨날 욕 얻어 먹으니까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꼭 결혼을 해놓고 훅 빠져야지. 그 진짜 그 주위에도 몇 분 계시는데 머리 없어가지고 고민인 사람 되게 많더라고. 덩크유님 별풍선 100개 땡. 아우 덩크유 감사 감사. 대대랑 중대랑 아 거무콩 많이 먹으면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아 무조건 가르쳐주지 방치호야. 무조건 콜이지. 처음처럼 들고 오지마. 레종블라하고 아메리카노만 갖고 오면 돼. 대대랑 중대랑 차이점. 자 1적구 2적구 내 수구 이거는 상관이 없어. 똑같아 대대랑 중대랑. 이건 똑같아요. 단지 1적구 수구 2적구 이렇게 있는 게 대당 완전 틀린 거야. 왜냐 맞고 이렇게 오죠. 여기서 나가는 그림이 좀 틀려. 중대랑 회전을 상단에 주면 꺾일 것이고 옆단이나 하단에 주면 늘어질 것이고 근데 중대는 짧아 이미 각도가. 그래서 여기 건 맞아봐라 이미 세게 치면. 이거랑 틀려. 2적구가 떠 있으면은 중대랑 대대는 완전 틀려요. 근데 2적구가 3쿠션에 붙어있다 별로 그렇게 뭐 필요하진 않아. 비슷해.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아 그런가? 내일 팔각이죠. 팔각 내일 팔각입니다. 팔각입니다. 팔각. 어이씨 이거 또 다른 게 바뀌었다. 어이씨. 저거 뺏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저거 빼야 하는데 이미지 오케이 이거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풍선을 좀 올려 놓겠습니다. 예, 출근하시는 분은 바로 주무세요. 내일을 위해서. 아이고, 나이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공에 대해서 정말 늘고 싶으면은, 예비 스트로크를 하잖아, 이렇게. 이게, 정말, 천천히 해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공하고 일적구하고 거리가 꼭 알아놔야 돼. 내공하고 일적구하고 거리. 멀면 스트로크 더 많이 나가야 하고, 웬만하면 가까우면 스트로크를 조금만 나가야 하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일적구하고 나의 거리 막막없이 못 쳐요. 막막없이 치면은 터치감이 진짜 좋아져요. 막막없이는 터치감이 좋아져. 일적구를 때리는 게 부드러워져.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하지. 왜냐? 자세가 안정적이야.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가운데 회전이랑 위에 회전이랑, 아니 생각을 해봐요. 봐봐. 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확히 가운데를 쳤어요, 공을. 그러면 나갈 때 공이 여기서 빵 하고 가운데 치면 이렇게 나가다가 나갈 건데, 위로 치면 이 공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거 아니야. 공이 굴러갈 거 아니야 더. 그러면 공을 이 가까이 있는데 위로 쳤으면 공이 임팩 순간 앞으로 출렁거리겠지. 이렇게 무회전을 갖고 공을 쳤을 때는 앞으로 출렁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고 그대로 지나가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 원리. 무회전을 주냐 위로 주냐 틀려. 그래서 무회전을 치면,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공을 치면 공이 수구가 변화가 없어요. 별로. 대신 막마옷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한 거, 공 4개 4구로 치는 거 다 맞추기. 오볼이라고 하잖아. 오볼을 요즘은 막마옷이라고 해요. 오볼 다 맞추는 게임이야. 4개를 3개를 하나로 아무거나 쳐서 4개를 3개를 다 맞추는 게 막마옷이. 뭐 큐 거의 날라있네. 날라있어 큐. 두꺼운 두께로 우라치는데 옷이 걸릴 때도 있고 잘 길 때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같은 두께도 옷이면 스트로크가 달라요. 이거를 방치호야 잘 봐봐.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공이 이렇게 빗각이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 있어. 이거 쳐야 돼 내가. 여기서 두껍게 반두께를 쳤다고 쳐. 그러면 당점을 이 정도 주겠지. 옷이랑 필요 없어. 대신 스트로크가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아이고 산바리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하경님 200개 감사합니다. 두피씨 브릿지 조언 풍요 시청하다 잠들었네 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오시면요. 자 봐, 이 빗각에서는 내가 이 공을 쳐가지고 길게 볼라오려면 하점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스트로크이 페로페로님 별풍선 100개 페로페로님 감사합니다. 스트로크 여기서 다 나가. 촥 여기까지 싹 나가. 이렇게 싹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맞고 공이 바로 분리돼 이 각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치고 싶으면은 스트로크이 하나 둘에서 앞에서만 탁 끊어야 돼. 여기까지만 나가야 하는 거야. Q가 여기까지만 나가야 돼. 대신에 한번 임팩을 착 하고 끝내야 돼. 그래야 이 공이 맞고 나서 들어가. 공이 내 공이 수구가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바로 분리돼. 계속 이렇게 짧게 나와. 오케이. 반대로 45도 각도 안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이땐 뒤집어지는 거야. 이때는 뒤집어져. 많이 집어넣어야만 공이 이렇게 돼. 근데 안 집어넣어. 툭 되면 이렇게 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해 못하면 다시 녹방을 한번 두세 번 돌려서 본 다음에 다시 집에 한번 연습해봐.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물어봐. 메초롬 형님은 이해한 것 같은데, 아, 한 거 보니까. 스트로크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 각도에서는 절대로. 이 각도를, 이 빗각, 우리가 말하는 빗각이라고 하지. 이 빗각에 있는 공 뚱뚱하게 치는 걸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억각을 연습해요. 억각을. 그 다음부터 억각을 연습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무조건 일자공을 연습해야 돼. 일자공. 처음에는 무조건 일자공을 연습하는 거. 일자공을. 일자공을 연습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려보고 여기다 떨어뜨려보고 여기다 떨어뜨려보고 뭐 이 나머지는 뭐 면을 따야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아 중요한 것만 해야죠. 세서를. 하기 형님은 브릿지가 중요하죠. 하기 형님은 좀 더 많이 늘 사이즈예요. 열정이 너무 좋아. 억각. 억각은 어떻게 하냐. 억각. 억각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억각. 나왔는데 억각이 나왔는데. 억각은 말이죠 여러분. 자 억각에서 아 안녕하세요. 억각이 가장 중요한 점. 억각이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요. 이적구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적구가 어디에 있건 상관이 있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상관이 없어. 단지 내가 당점을 여길 넣었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원 맞은 다음에 원 쿠션까지 거리만 생각하세요. 맞고 원 쿠션까지 한 번만 날아가면 돼. 원 쿠션에 가까우면 이렇게, 멀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이트 지나가는 순간 여기서만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분리로 움직여요. 분리각으로.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많이 집어넣어 꾹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맞았어 여기서 이미. 근데 내가 이미 스트로크를 다 써가지고 공이 자연으로 가야 하는데 스트로크를 많이 집어넣었잖아. 공이 휘어 이렇게. 어? 나는 분명히 이렇게 그림 그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쿠션까지 노는 스트로크만 딱 놔야 돼. 이렇게 탁 한번. 그 다음에는 이 공이 자연적으로 가야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끌려고 스트로크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끌려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휘어가 짧게 나오고 어느 날은 스트로크를 많이 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고 서서 축 쳐지고 일자코까지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 원쿠션까지만 억각일 때는. 그러면 점수가 우라가 좀 공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여러분. 예 돼요. 중대에서도 간 거죠. 뭐 25점 맞아요. 근데 갔어. 25 여러분 당구를 한 판 치는 거 보고 나서 뭐 25점이 맞냐 30점이 맞냐 18점이냐 왜 이렇게 당구를 못 치냐 아니면 반대로 아 너무 짠 거 아니냐. 한 게임 봤잖아. 한 게임 맛이 갈 수도 있지 당구가. 그것도 상대적인 멘탈 게임인데 고수 만나고 간 거지 뭐. 이미 의욕을 잃었지 뭐. 이미 간 거야. 스트로크가 절어서 안 나가는 거지 뭐. 스트로크가 절어서 안 나가. 아 야구 칠 때 봐봐. 야구 할 때 살벌한 애가 던져봐. 배트 지 배트가 나가요? 이러고 있지? 공 이만큼 차이 나. 이러고 있어. 그게 프로 선수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게 프로 선수예요? 공이 하나가 오는데 공 한 4개 차이로 헛스윙하는 게 프로 선수냐고. 원바운드 공 치면은 치는 게 프로 선수예요? 똑같은 말이지. 이미 투수한테 멘탈이 날아갔는데 공 날아가는 거 무조건 휘둘러야지 휘둘러자고 휘둘렀는데 뭐 간 거지 뭐 이미. 근데 선수잖아. 스카우터가 뽑았잖아. 잘하니까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응? 스카우터가 바보도 아니고 뽑았는데. 그래서 한 게임 두 게임을 보고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멘붕 왔지. 그래도 아직 멘붕 안 왔잖아. 우라는 치잖아. 멘붕이 오면 우라도 처음에 한 번에 길게 빠져. 그 다음에 짧게 빠져. 이제 이러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치려고 하는데 우라가 안 떠. 그 다음부터 공이 우라가 안 와. 이게 완전 개멘붕이지 거의. 처음에는 길게 빼고 그 다음엔 짧게 빼고 그 다음에 치려고 했는데 20개 땡큐 쌉쌉유스. 그 다음에 치려고 했는데 설명 줄인다. 다음엔 잘 쳐 2분 추가요 하트. 아이씨 안 가져. 너 가져 이 새끼. 빠꾸 빠꾸 너 가져. 뭔 2분 추가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빠꾸.
근데 고수한테 좀 많이 맞아봐야 면역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많이 생겨요. 고수한테 좀 많이 맞아봐야. 그립은 손바닥과 큐대와의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나요? 제 생각은 넓으면 좋긴 한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손이 큰, 그러니까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스트로크가 더 많이 나와요. 부드럽게 쳤는데도 공이 묵직하게 나가. 그거는 아, 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 두 손가락으로, 만약에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고 하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잡겠지, 공을. 근데 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좋긴 한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다 면적이 많은 게 좋긴 해. 손은 큰 게 클수록 좋아요. 예, 이 게임 끝나면 아마도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끝나진 않아요. 두께가 30분 동안 연습을 쳐야 돼. 불운이죠, 불운. 30분 동안 연습을 친다는 거는. 길면 좋겠지. 왜냐면, 이게 길면, 스윙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니까? 길면 길수록?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손이 짧아. 이렇게 치면 이게 뭐, 이렇게 쳐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잖아. 이렇게 쳐도. 그죠? 이렇게 쳐도. 뭔가 길면 길수록 스트로크가 많이 나가겠지. 길수록 좋은 거 아닌가? 좋을 거예요, 뭐. 뭐든지. 뭐든지 스포츠는 하드웨어가 좋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 큐분이 내일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씨, 뭐 한 시간. 덩크에 놀러와. 너 한번 30분 동안 반성해. 30분 소리 하지마. 1시간 소리 하지마. 나 30분도 하기 싫어 지금. 내가 오늘 많이 알려줬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 좀 쉬자 진짜. 25대 40 써있죠 밑에? 300개빵. 선생님? 어떤 선생님? 연습은 진짜 많이 했다, 덜더라. 진짜 연습군은 어마어마했다. 많이 했어. 물론 지금 하면 더 많이 늘겠지, 내가. 그렇죠. 뭐 선지훈 같은 애들 치면 공 자체가 굴러가는 게 틀리지. 아, 선생님! 일고발인가 이겼을걸요? 일고발? 안 해. 그거 쓸모도 없어, 브릿지 연습. 주먹 브릿지가 뭔 쓸모가 있어. 연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수가 없다. 연습을 안 하고 당구를 는다는 거는 사기지, 사기. 게임 수가 많아서 느는 케이스가 있고 연습을 해서 느는 케이스가 있지. 나는 근데 연습을 추천해 줍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했습니까? 뭐를? 연습구를 왜 하기 싫었냐고? 아니, 연습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저거 개설을 엔정했죠. 뭐 이거? 촉시. 이 모험당 운영은 이거 하나를 쳤냐 안 쳤냐가 자기의.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치면 돼, 자기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비큐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라스트 한 개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누가 할래?